오늘부터 3주 동안 그 이동통신 쪽 강의를 진행해서 저는 이제 박종규고요. 99회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 메일 주소인데요.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적어 놓으셨다가 뭐 제가 도움 드릴 일 있으면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입니다. Q. QKRWHDRB거든요. 어쨌든 그 연구반에서는 어쨌든 그 좀 서브노트나 이런 걸 좀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반은 그 기출문제 풀이를 뭐 100%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한 80% 이상은 다 기출문제 풀이를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서브노트를 좀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틀리더라도 좀 본인에 맞는 노트를 좀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동통신 쪽은 하여튼 뭐 세에서 네 문제는 항상 출제를 하거든요. 비율이 그래도 굉장히 높은 분야, 이동통신이. 세네 문제는 항상 출제를 하니까,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될 거, 그때 좀 보는 분야고요. 뭐 주로 출제되는 거는 이제 뭐 신기술 쪽하고요. 개념 부분에서는 뭐 잡음이나 간섭, 뭐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트렌드죠.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4G를 넘어서 이제 5G까지 왔으니까 요 이동통신의 5G에 대한 기술 주로 이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옛날 요 개념 쪽에서 좀 뭐 지금 뭐 2G나 뭐 CDMA 이쪽도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이제 요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워드나 이런 걸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 답안에 맞는, 그렇게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답안은, 이 노트는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그 문제를 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답형은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페이지를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세 페이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과목이 한 10과목 정도 되거든요. 한 8과목 정도 되겠네요. 8과목 중에 뭐 통신 이론, 그다음에 뭐 무선, 그다음에 광, 정보통신망 이런 쪽은 저는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각각. 근데 이제 제가 좀 자신 있는 뭐 이동통신 아니면 뭐 보안 뭐 이런 쪽은 별도의 노트는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뭐 노트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 저는 조금 이쪽은 좀 뭐 다른 분은 좀 나니까 뭐 이런 노트 뭐 대학 노트 같은 데다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좀 취약한 거는 이제 설계하고 이제 감리 이런 쪽은 근데 여기는 이제 법 위주니까요. 법 위주니까 그 법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 한 30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문제.
이쪽은 어쨌든 뭐 법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딱 고정이거든요. 이 변동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변동이 있는데 얘들은 뭐 신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법이 뭐 이렇게 소방이나 뭐 이런 최근에는 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두세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거의 저희 쪽은 공사업법 하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안에서 뭐 많아야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좀잘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요거는 뭐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암기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루트를 만들지 안 할지 여기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노트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다른 분들도 그렇고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이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한번 만들고 그거를 계속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써놓고 또 보완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쭉 해서 한 300문제 정도 되니까 요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기출문제 뭐 해설집이나 뭐 자료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만드시면 됩니다. 잘그 작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답안에는 뭐늘 말씀드리는데 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뭐 그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림. 답에는 그림이 들어가야 되고 이 표가 꼭 있어야 돼요. 표. 예. 그러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뭐 하여튼 합격하신 분들 90% 이상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는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90%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문제에 그림 하나, 표 같은 경우는 그 의무적으로 좀 넣으려고 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그림을 넣을지, 어떤 표를 그릴지를 좀 고민을 하셨다가 당장 기억이 안 나시면 뭐 빈칸으로 뒀다가 나중에 그리더라도 이런 거는 꼭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실제 그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 이제 그 저희가 저희 목표가 이제 720점이니까 720점을 이렇게 넘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잘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시더라도 좀 이런 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뭐 학원에 있는 자료나 이런 거는 참조만 하시고 그대로 좀뭐이 학원에 있는 자료는 너무 많아요, 양이. 이걸 뭐다 일일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카페 올린 게 중요한 거죠? 예? 카페 올리신 거.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럼 나오는 거죠? 아, 나옵니다. 예.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지웠네. 최근 트렌드잖아요. 이동통신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내면은 뭐 옛날 거 내겠죠. 뭐 지금 뭐 레이크 수신기 이런 걸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카페 올려드린 거는 이미 뭐 거기에도 한 절반은 이미 한번 출제를 한 것들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키워드들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첫 시간이니까. 이동통신, 좀, 저 이제, 기본반 할때 항상 그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는데, 잘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동통신에 해당하는, 제가 이제 잠깐 좀 여기 앉아서 잠깐 그려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동에서 필요한, 이동 기술이죠, 이동. 제가 이제 고정통신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으로 넘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이제 셀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다음에 주파수 재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핸드오버
그다음에 위치 등록. 그러면 고정해서 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 물론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요까지만 제가 해드릴 때는 요 뒤는 좀 더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셀은 셀 나름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 재사용은 뭐 주파수 재사용이 K다. 뭐 재사용 거리는 얼마냐? 루트 3, 뭐 KR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번씩 가지를 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다음에 핸드오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치 등록은 어쨌든 폰이 위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등록 절차가 항상 필요하죠. 그다음에 통신 기술. 그다음 이제 듀플렉스, 그다음에 다중화, 그다음에 대역 확산, 그다음에 아이고 처리 이드,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듀플렉스 여기서도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듀플렉스에는 뭐 TDD냐, 뭐 FDD냐, 뭐 이런 식으로 다중화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분할, 주파수 분할, 뭐 CDMA, 뭐 FDMA, 뭐 FDMA 이런 거 있고 대역 확산에는 뭐 있나요? 직접 확산할 거냐, 프리퀀시 호핑할 거냐,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뭐 처리 이득도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처리 이득. 대역 확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잖아요. 이득. 이게 이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쪽이 이제 전파의 전파 특성이죠. 전파 특성. 그러니까 이동통신의 전파. 그러니까는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전파가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 현상이거든요. 전파 특성이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 쉐도잉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간섭. 그다음에 잡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페이딩. 그다음에 전파의 특성이 있죠. 전파의 특성. 이건 뭐 무선에도 나오는데 전파의 특성은 뭐 반사, 굴절, 뭐가 있나요 또? 회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전파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다이버시티가 있겠죠. 다이버시티. 해결 방안이 되게 다이버시티 같은 거. 여기 이제 전파 특성이죠. 그래서 여기는 쉐도잉에 대한 거, 뭐 간섭,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간섭하고 페이딩이. 페이딩도 종류가 많잖아요. 여기 뭐 더 나가면은, 뭐 여기 지연 확산에 의한 페이딩. 지연 확산. 그 다음에 여긴 도플러 확산. 도플러 확산에 의한 페이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려드리냐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종단의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지연 확산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연관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 하나가 아니고 지연 확산은 페이딩을 일으킬 거고 페이딩은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동통신에서 생기는 거다. 그렇죠? 이동통신에서 생기는 게 지연확산이거든요. 고정통신에서는 지연확산이라는 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하시라고. 여기도 셀도 셀이란 개념이 고정통신에서 셀이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잘 안 쓰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자죠. 소자 특성.
소자 특성에서 두 가지가 있죠. 패시브적인 거, 그다음에 액티브적인 거. 그래서 패시브에서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지난번에 소우 필터가 출제를 했더라고요. 좀 조금 생뚱맞았죠, 소우 필터. 그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 뭐 이런 쪽에 소우 필터하고 뭐였죠? 시험에 나온 게? 예? 비. 예? BAW. 아, 예, BAW.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지금 5G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가 생각만 했던 그런 소자 기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기술이 그만큼 많이 그, 향상된 거죠. 그래서 액티브에는 이제 앰프죠, 앰프. 증폭기. 증폭기에서는 뭐 이제 P1dB, 그다음에 PMD, 아니 IMD, 그다음에 ACLR, 그다음에 PAPR, 뭐 요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 안테나. 그래서 뭐 안테나는 이제 무선 쪽하고 좀 겹치니까요. 그래서 뭐 지향성, 그다음에 이득. 그래서 이득에서 뭐 DBI, DBD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자의 뭐 패시브, 뭐 안테나도 패시브 소자 쪽에 가깝죠. 가까운 게 패시브 소자죠, 안테나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통신 표준. 표준에서 핵심은 2G, 3G, 4G, 이제 5G 이렇게. 5G. 그래서 2G에서는 이제 CDMA가 핵심이죠. CDMA. CDMA에서 중요한 건 전력 제어. 그다음에 레이크 수신기, 그다음에 왈시 코드. CDMA에서 요 세 가지를 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 이게 왜 CDMA의 핵심인지를 아셔야 요 기술을 그대로 5G에도 다 적용을 하거든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3G에서는 이제 WCDMA. WCDMA는 딱 한 번 출제했어요. 딱 한 번. 뭐 이게 여기서 일로 확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WCDMA에서는 그 OVSF, Orthogonal Variable Spread Factor. 그래서 요거 채널 요 정도 나왔는데요. 뭐 요 YC 코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걸로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요 4G죠, 4G. 4G는 이제 LTE. LTE는 너무 많죠. LTE는 뭐 다 쓰기 중요한 것만 써볼까요? OFDM, CA,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스마트 안테나, 그다음에 뭐 컴프, ICIC, 그다음에 미모. 미모인데 이제 매시브 미모까지 이제 언급을 했었었죠. 4G에서는. 뭐 물론 5G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제 트렌드가 예, 이쪽 5G 쪽으로 이제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잖아요. 5G. 그래서 5G의 핵심은 밀리미터 파. 이번에 나온 거 인밴드 풀 두플렉스. 그 다음에 라츠, 이제 멀티 라츠라고 그러죠. 멀티 라츠. 그 다음에 FD 미모. 요거 이거 시험에 나왔고 요거 안 나왔잖아요. 요거 안 나왔고
밀리미터 파는 뭐 옛날부터 언급된 건데 다시 요즘에 이제 좀 그 뭐 좀 뭐 회자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멀티랏은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고 요거는 지난번에 나왔죠. 이번에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트렌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여기 이제 요 기술이 나오기 전에 요 사이에 또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기술들이 그 뭐 그 코 이거 필터 있잖아요. 무슨 필터인데?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사이에 나왔던 단답형으로 나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번 쭉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계 쪽 이제 망 설계. 네, 망 설계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최적화 쪽이잖아요. 최적화. 최적화를 기지국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망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뭐 이동통신은 어쨌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콜이 드랍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 입장에서 음성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통화 입장에서 봤을 때 콜이 드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그 서비스 커버리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그 뭐가 있을까요? 네, MOS라고 해서 음성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 MOS. 그 MOS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MOS 그 음성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를 이제 그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겠죠. 근데 최근에는 음성이 아니고 데이터로 넘어왔잖아요. 데이터. 데이터로 넘어왔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는 최적화는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뭔가요? 일정한 스루풋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일정한 스루풋. 뭐 이게 갑자기 10메가, 1메가, 10메가, 1메가 이게 아니고 항상 10메가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스루풋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뭐 1기가 이상, 고정일 때는 1기가, 이동일 때는 100메가까지 우리 하자. 이런, 요게 저희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스루풋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기술들이 많잖아요. 뭐 그 AMC도 있고, 그죠? 링크 어댑테이션도 있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빠졌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끝에만 보지 마시고, 얘만 보지 마시고, 얘를 필요한, 이렇게를 꼭 보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걸 좀 꼭 그려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여기에 분명히 빠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쓴 거는 한 번씩 문제에 다 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요것들은. 근데 엄청나게 많죠.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근데 이 식기술 쪽은 어쩔 수가 없어. 저희가 따라가는 수밖에는. 그 뭐, 어딘가요? 뭐, 애트리라든가, 무슨, 하케지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건데, 그 수많은 거를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딱 문제 내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딱 공부를 하면은, 이제, 그게 출제되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출제 안 되면, 다음에 또 합격하는 거고, 그런 것인 거죠, 뭐. 근데 여기 있는 항목들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서브노트 맨 앞에, 마인드맵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건 이제 수기로 하면 나중에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파일로 하나 하셔서, 계속 좀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 이 마인드맵 정보통신 망, 그 다음에 뭐, 가입자 망, 아니면 보안망 별도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되게 많거든요. 걔는 더 훨씬 더 많죠. 이동통신이니까 이 정도지 뭐 무선 같은 경우는 또 훨씬 더 많지 이거보다. 잘 정리를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두서없이 했는데 제가 이걸 뭐
작성해서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시니까 꼭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빠진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뭐 공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뭐 물론 저도 한 뭐 기술사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은 했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막 공부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학원이 좋은 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저도 그 요령을 알고 합격을 했으니까 이 공부만 깊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험은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요령을 해서 진짜 빨리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뭐 오래 한다고 누가 이렇게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그냥 시험 그냥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요령껏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본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걸 너무 깊게 가시면 여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이런 건 이제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그분들은 더 들어가야죠 당연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기술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60기가로 통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데 가능하잖아요. 이제 빗으로 통신을 할까? 이게 멀티락 같은 경우는 LTE랑 와이브로랑 와이파이랑 어떻게 이걸 연동을 할까? 이런 게 생각만 했던 게 가능하다는 거죠. FD 미모. 그러니까 메시비 미모는 안테나를 막 한 100개, 200개 만들어서 다중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이게, 저도 이제 읽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뭐, 수직, 수평을 아예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뭐 자료가 뭐, 인터넷 이런 데 많으니까 한번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동통신 첫 번째인데요. 뭐, 주파수하고 이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하고 꼭 기출문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한 90, 그, 진흥원으로 넘어온 게 96회잖아요. 96회부터 지금 110회까지 뭐 사이트에 많으니까 이동통신만 쭉 뽑아가지고 그걸 쫙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맨 앞에는 이 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들어가고 한 문제씩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알았으면 훨씬 빨리 합격을 했을 텐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하나하나를 어떻게 막 깊게 할까 이런 고민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시험에서는.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다 모르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분들도 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다 알아요. 본인 두 문제밖에 안 내는데 채점은 뭐 22문제를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셀이죠. 셀. 셀하고 주파수 재사용. 이동통신에 넘어오면서 가장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 고정통신은 뭐 위성이라든가, 뭐 단파통신이라든가. 그렇죠? 이쪽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잖아요. 단파. 단파통신. 3에서 30메가를 이용한 단파통신. 이게 반사파죠. 반사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사파 기준으로 30에서 30메가 단파 통신을 하는 거. 이게 특징은 원거리잖아요, 원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정 통신에서 이동으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단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그럼 가장 개념은 셀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셀.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렇게 한정된. 전파법에 보면 3000 기가헤르츠 이하를
이 전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000개의 헤르츠 이하를 전파로 돼 있죠. 전파법에. 이거 이상은 이제 전파가 아닌 거죠. 그 빛이죠. 빛. 빛이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든가. 그래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이용을 하면서 고정 통신을 하다가 어떻게 이동을 할지 그 개념에서 넣어놓은 게 이제 셀이죠. 셀. 그래서 이제 셀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아이고 이렇게 예. 육각형을 많이 그리죠.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저도 옛날에 참 희한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육각형이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육각형일까? 삼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삼각형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육각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가장 아 그게 맞겠구나라고 본 거는 육각형이 여기 가장 짧은 기간 거리하고 가장 긴 기간하고가 가장 적더라고요. 얘는 여기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차이가 길잖아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 셀을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요 셀 1번하고 요 셀 2번을 놓고 처음에 태생은 그런 거죠. 여기에 기지국을 놓고 하나의 기지국을 놓고 여기에는 F1이라는 주파수를 할당을 하고 얘는 F2라는 주파수를 할당을 해서 여기 단말기가 여기 있을 때는 F1 주파수로 통신을 하다가 이렇게 탁 넘어가면 F2 주파수로 탁 넘기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가장 시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EMS였잖아요. EMS. 아날로그 EMS. 그래서 셀에서 셀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는 뭐 900메가를 쓰고 여기는 901메가를 써서 탁 절체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그 셀의 개념이었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계속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선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F1하고 F2 그러니까 이런 셀 개념에서 뭔가를 개선해야겠다. 개선해야겠다는 목적은 뭐였냐면 가장 큰 거는 가입자 수였죠. 가입자 수. 기존에는 가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몇 명 없었는데 갑자기 가입자 수가 이거 확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 보니까 이 주파수 가지고는 얘를 용량을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개선을 해야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뭐 이렇게 안 되겠다. 가입자 수를 못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못 늘리는 용량을. 그러니까 가입자 용량을 못 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간섭에 의한 에러죠. 에러 증가. 에러 증가. 간섭에 의한 에러 증가고 그 다음에 주파수 효율이 저하되는 거죠. 저하. 그러니까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자가 확 늘어나니까 상호간의 간섭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주파수를 할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까? 그러면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얘를 무시하는 거죠. 주파수율을 무시하고 그냥 주파수를 더 늘리는 거죠. 아니면 대역을 늘리든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기존에 가장 무식한 방법은 대역폭을 요만큼 쓰던 거를 이렇게 늘리면 돼요. 늘리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대역폭을 늘려버려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이런 간섭이나 주파수율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거냐. 그래서 주파수를 마냥 다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재사용 계수 이제 K라는 이런 이제 목표가 나온 거죠. K. 그래서 이거는 재사용을 해야겠다. 재사용. 그래서 여기서 F1 주파수를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썼으면 요 옆에다가 또 아이고 약간 겹쳐서 여기는 F2 주파수를 쓰고
여기는 F3 주파수를 쓰면 이거 육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옆에다가 다시 F1을 이렇게 재사용을 하자. 여기서 쓰던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재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재사용. 그러니까 간섭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간섭은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 채널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인접 채널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동일 채널. 여기 F1하고 F2 요 사이에서는 인접 채널 간섭이 되겠죠. 인접 채널 간섭. 주파수가 다르니까요. 근데 F1하고 F1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동일 채널 간섭이 생기는 거죠. 동일 채널 간섭. 그러니까 주파수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캐리어가 이렇게 있어서 900메가를 쓴다. 아이고, 900메가. 그렇죠? 그러면 옆에 이런 식으로 뭐 910메가가 있다. 그럼 얘가 얘한테 요만큼 뭔가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접 채널 간섭이에요.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 동일 채널에서 간섭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럼 얘는 전체가 다 간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한 거는 이 동일 채널 간섭이에요. 동일 채널 간섭. 그래서 이 주파수가 여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간섭은 심해질 거고 멀면 멀수록 간섭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주파수를 멀리 쓰면 멀리 쓸수록 좋죠. 당연히 간섭 입장에서는 이런 주파수 재사용을 안 하는 게 좋죠. 다 따로따로 주면 좋은데 그러면은 또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 개를 해봤더니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파수 재사용 계수가 한 7 정도 되는 게 이런 간섭이나 주파수 효율이나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더라.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7 정도란 얘기는 그냥 동그라미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아 맞죠?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네.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그리니까 좀 감이 안 오네요. 여기에 이제 다시 1을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그렸을 때 여기서 7까지 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그러니까 주파수 재사용 거리라고 그래요. 주파수에서 D는 루트 3 K의 R이에요. R. 그래서 요거는 얘가 7이니까 팩터니까 7일 거고요. 요 R은 반지름. 요 셀의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의 간섭. 그래서 예를 들면 주파수 재사용 계수 K가 높을 때하고 주파수 K가 낮을 때하고 간섭 입장에서는 얘가 좋은가요? 얘가 좋은가요? 높을 때가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간섭 입장에서 높다는 얘기는 얘가 훨씬 더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K가 만약에 14다. 그러면 여기 1, 2, 3, 4, 또 7하고 다시 8, 9, 10, 11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또 1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간섭 입장에서는 높을 때가 유리하죠. 얘가 낮으면 간섭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 간섭은 발생, 얘도 발생을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뭐, 간섭이 높다. 이거 뭐 답은 없는 거니까 유리, 이거 여긴 낮다. 이렇게 쓸게요. 근데 뭐 간섭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간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에러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에러. 에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100개를 보냈는데 뭐 5개가 이게 페일이 나든가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6개, 7개가 에러가 증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에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어떤 캐패시 아이고.
어떤 채널 용량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루풋 속도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에러가 증가하면 그만큼 에러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량을 어떻게 늘릴지, 스루풋을 어떻게 늘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주파수 효율 입장에서는요. 주파수 효율. 효율 입장에서는 K가 높으면은 효율은 떨어지나요? 높아지나요? 주파수 효율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파수를 여러 개를 써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K가 낮다는 얘기는 주파수 효율은 이것도 높다, 뭐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쓸까요? 좋음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하고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개가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중간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점이.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교재에는 조금 더 있나요? 뭐 채널 수, 뭐 동일 채널 가능성, 뭐,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왜 필요했을까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주파수 한정된 주파수 안에서 이런 K라는 팩터를 가지고 주파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겠느냐. 요게 이제 그 EMS에서 고민을 했던 거죠. EMS에서. 그래서 EMS에서는 주파수 재사용기 7 정도 했더니 효율도 좋고 어느 정도 속도도 나오고 용량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가입자가 요 정도였겠죠. 근데 요 정도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에서는 이거를 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 주파수 재사용계수 거기 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주파수 재사용계수 K는 거기 뭐 I의 제곱 플러스 IJ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그래서 뭐 FDMA에선 7, TDMA에선 4 뭐 이 정도 많이 썼다. 그다음에 주파수 재사용 거리는 D는 루트 3 KR이다. 그래서 반지름에 따라서 근데 반경이 크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해요. 만약에 반경이 여기가 1km다 그러면 요 기지국이 쏴야 되는 그 용량이 그 증폭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폭도. 그러니까 기지국이 이렇게 큰 기지국하고 이렇게 작은 기지국하고 봤을 때 큰 기지국을 두 개를 놓고 작은 기지국을 이렇게 두 개를 놨을 때 어차피 기지국이 크다는 얘기는 얘의 출력 용량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커야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전파라는 거 어쨌든 쐈을 때 멀리 가면은 뭐 그만큼 용량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렇게 작다는 얘기는 얘가 쏘는 크기가 작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용성 입장에서는 저 용량을 키워서 셀을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기지국 수를 줄이는 게 어떤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설비비가 그만큼 안 들을 테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 많은 서비스 에어 안에서 가입자를 그 아주 안정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동일한 스루풋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셀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죠. 작게. 그래서 간섭도 최소화하고, 간섭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가입자한테 아주 그 동일한 스루풋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핵심이죠. 왜냐면 요 안에 가입자를 조금씩만 그, 뭐 여기는 뭐 1000명을 가입할 수 있다면 얘는 뭐 10명만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10명을 하나의 기지국이 컨트롤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셀을 아주 작게 만드는 지금 트렌드로 이렇게 가고 있죠. 옛날에는 이런 기지국 설치 비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요? 여기 셀 안에 그냥 안테나만 갖다 놓잖아요. 특별하게. 그 제어는 다 센터에서 다 제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거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3번에 뭐 주파수 재사용 뭐 변화 요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일 채널의 기지국수, 지형적 특성, 안테나 높이, 기지국의 송신 출력, 뭐 당연히 이런 거에 따라서 재사용계에서 팩터가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5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동통신 서비스 셀이잖아요. 이동통신 서비스 셀.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가 있으면요.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요 안테나 하나가 완벽하게 전방향으로 동일한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무지향성. 아니면 뭐 전방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안테나가 여기 특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이제 지향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다이폴 안테나죠. 다이폴. 다이폴 안테나. 이렇게 생긴 거. 비접지 안테나라고 그러죠. 비접지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지향성. 어느 한 방향으로 약간 더 이득을 개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특정 방향. 근데 대신에 이쪽으로는 전파가 안 가겠죠. 그거는 좀 단점이 있죠. 한쪽으로는 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돼서 어느 방향으로는 쏘고 어느 방향은 안 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여기 무지향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가 dB 뭐 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dB 이제 I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기준 안테나 얘하고 얘를 그 이 안테나를 평가하는 그 방법은 얘는 이 무지향성 안테나가 기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기준 안테나가 무지향성 안테나가 되는 거고요. 얘는 기준 안테나가 지향성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테나를 기준으로 놓고 걔 대비 얼마가 높냐 그 개인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안테나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개인이 더 높으냐 낮냐 요거니까 뭐 얘가 높다, 얘가 낮다, 얘가 좋다, 얘가 나쁘다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그렇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요즘에는 이제 아예 지향성을 굉장히 높이잖아요, 그렇죠? 미모 같은 안테나는 아예 지향성을 아주 샤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단말기한테만 모든 개인을 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이런 게 이제 메시브 미모라든가 FD 미모가 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가입자한테 이렇게 계속 어떤 시간적으로 스위칭을 해줘야 되니까 뭐 그것도 일단 어떤 쉬운 방향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교재에 보면 전방향 셀, 뭐 지향성 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뭐 그거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지향성 셀, 뭐 전방향 셀, 그다음에 지향성 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셀의 크기는 뭐 메가 셀, 그다음에 매크로 셀, 그다음에 피콘가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셀, 그 다음에 피코 셀. 요거 이제, 여기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점점 셀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나왔던 거는 이제 뭐 펨토 셀. 펨토 셀. 그 다음에 뭐 이동 셀. 요즘에는 개념이 아예 스몰 셀. 요런 개념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죠. 셀을 아예 엄청나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통신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이동통신이었죠. 마이크로 한 1kg 정도 이하 요 정도였는데 요쪽은 뭐 이제 위성 뭐 이런 거 메가는
그다음에 매크로는 TRS 같은 게 좀 넓죠. 이런 것들. 이제 점점 셀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크기에서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스몰 셀, 이동 셀은 이제 셀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교재에는 뭐 여기까지만 있는데요. 그래서 트렌드를 쭉 봐서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나중에 이런 스몰 셀, 이동 셀, 펨토 셀 이런 거는 각각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쭉 한번 넘기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매크로 셀, 메가 셀, 뭐 이 반경 이런 거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디는 100km라고 돼 있고 어디는 500km라고 돼 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넓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뭐 이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FDD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